이거 뭐 그런 이제 그쵸. 안 맞아 네. 뭐 많이 있잖아요. 뭐 춤출 때도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? 안 예를 들면 맞죠. 누구는 심플한 딱 각을 원하는데 누군가는 막또 다른 디테일 막 휘황찬란하고 또막 이런 개개인의 뭐 느낌을 살리는 맞아요, 그런 맞아요. 있잖아요. 네네. 일단은 그 카운트를 세는 것부터 안 맞을 어? 때가 있어요. 왜? 카운터는 똑같잖아요. 뭐 그러니까 네. 카운트로 설명을 해주는 친구가 있는 맞아. 반면에 3 and 4. 두두루 답따라 짓띠따 띠띠따 뭐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고 저는 좀 약간 의성어로 설명을 네네. 해주는 편인데 방금 말한 것처럼. 근데 제자들도 달라. 저도 배워봤잖아요, 춤을. 네네네. 그렇게 카운트로 할때더 빨리 습득이 되는 제자가 있고 따따라 딥따라 입 이렇게 하는 게더 나는 후자야. 음악이 더잘 그런 게 들리니까요. 있는 것 같아. 다 원, 투, 쓰리, 포 이렇게 시작하지 않나, 아니, 각자가? 3, 4, and 5, and 뭐막 이렇게 하니까 카운트가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어렵지. 애초에 그래서 거기가 카운트가 어딘데? 뭐 5 N이라는 거야. 6, 나는 그건 잘 모르겠고 그냥 약간 소리가 엥 하고 들리잖아. 거기 들어가면 돼. 뭐 이렇게 안나 맞을 너무 때가 있죠. 와닿네. 그쵸. 너무 어쩔 때는 와닿아. 원, 투, 쓰리, 폰데 어쩔 때원 앤, 투 앤. 맞아, 맞아, 맞아. 맞아. 근데 카운트를 배운 사람은 그걸로만 해야 돼. 근데 이게 대화가 맞아요. 안 된다니까. 나중에 어디 실수가 났을 때, 너그 맞아요. 어느 부분 지적을 할 때, 한국말인데도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. 그래. 너 맞아, 그 맞아, 원, 맞아. 앤 부분에서 왜 그래? 그러면 이쪽에서 따따라따따 이 맞아, 억울하니까? 안 부분인데 들려? 막 이렇게 또 되는 부르냐고 거지. 또 부분. 야,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입장에서도 이렇게 그쵸. 다르고, 제자도 입장에 다르고, 음악 듣는 취향도 그래요. 저는 이렇게 날이 좋은 날, 난 전도 댄스곡을 듣는단 말이에요. 오늘 날이 얼마나 좋아, 바람 불고. 우리 맞아요. 매니저분. 이렇게 날 좋은 날또 발라드 막 이런 것도 들어요. 뭐 BMKC 음악 또 이런 거 있잖아. 이런 게 좋다는 거야. 뭐 이런 봄이 오면 뭐 이런. 그렇죠. 물들어 막 이런 거. 물들어. 그러니까 이게 감성이 다른 거잖아요. 근데 그쵸. 이게 안 맞아 안 맞아 이럴 수가 아니 있어. 근데 따로 안 들어야 돼. 맞으면은 그냥 안 맞는다 생각하면 근데 되는데 일을 같이 하고 뭐 네. 뭐 하니까 이런 노래를 들어 이러면 안 기분이 되지. 확 맞아요, 상하죠. 맞아요. 근데 이제 인정해줘야 서로 되는데. 다르기 때문에 음악을 각자 들어요. 저는 이어폰으로 듣고 우리 매니저분은 차에서 나오는 큰 거로 듣고. 차에서 이어폰으로 들으세요? 저는 이어폰 듣죠. 저는 댄스곡을 주로 이제 아이돌 음악 이런 걸 듣다 보니 저는 이어폰으로 듣습니다. 와, 그러시구나. 그래서 이제 안 맞아도 또 일이 잘 되는 경우는 또 많이 있거든요. 근데 네. 보통 이제 MBTI 많이 물어보는데 모니카 씨와는 MBTI가 네네. 어떻게 비슷한가요? 같이 사시잖아요, 또. 네, 같이 살고요. 그 MBTI도 아예 다릅니다. 아예. 그 알파벳이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. 완전 완전 다르네. 반대예요. 왜냐면 이게 FP 이쪽은 좀 감성적이고 사실 TJ 뭐 이쪽은 좀 이제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고 근데 맞아요. 어느 쪽이세요? 저는 INFP예요. INFP. INFP. 그러면 좀 감성적인 되게 면이 감성적이고 있네. 무계획이고 즉흥적이고. 그렇네. 그러니까 춤출 때도 그런 성향이 안무에 반영이 되고. 네, 그래서 카운트도 그렇지. 이제 숫자로 정의 못하고. 그렇네. 그럼 다 모니카. 의성어로 뚜따라 뚜따 하고. 근데 모니카 씨는 조금 더 현실적인. 그쵸, 정리를 굉장히 잘하고 그래. 계획적이고. 그래서 또잘 맞으시나 보다. 맞아. 두 서로 분이. 보완을 해주는 면은 있죠.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아요. 서로한테. 좋으려고 지금. 그렇게 생각을 해야 좋아요. 그치, 서로에게. 그치. 너무 잘 알죠. 예.